자, 우선 저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이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지만 그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 알죠? 예.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좋습니다. 이분이 예, 예. 하시는 걸 보고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됐습니다.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 대협력 특별 보좌관 재직하셨죠. 네. 자,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활동을 한 거. 아까 물론 뭐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얘기하셨지만 공직 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조국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그 인식을 지금도 자,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맹목적 권력 추종자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좀 읽어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 목적 보세요.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통위원회 독립적 운영 보장 이런 얘기 쓰여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10조에 보면은 방통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 인수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물론 인수위원을 안 하셨을지라도 당선인 특별 고문,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셨어요.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치민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미기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할 수 없이 문의를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입법조사처 얘기가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 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지도 있음 이렇게 되네요. 그 얘기는 후보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법안의 명문 규정으로 인수위원은 안 된다. 제가 2008년에 인수위원이었거든요. 그거는 법원의 자꾸 해석이고요. 네. 이거는 해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후보자는 이처럼 본질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증여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언론 통제 및 탄압과 관련된 거, 아들 학폭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자께서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판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는 거죠. 네. 뭐 임명권자가 물러나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물러나야죠. 그다음에 그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YTN의 보도 개입 사례, 뭐 이게 저 국정원 문건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들 다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해서 뭐 형사처벌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 4조의 방송 편성에 관련된 조항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여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네. 아까 고민정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네. 당시에 홍보수석으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것들 하는 걸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홍보수석이라면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 파악하고 있어야죠. 특히나 방송에 개입해서 언론에 개입해서 하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죠. 그거는 그 저 예. 아내분 그 저 토지 네. 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입사 동기이고 몇십 년 아무리 입사 동기여도 그렇죠. 공직사로서 인정에 우수한 거죠. 입사 동기라도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압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기사가 결국 남았습니다. 그게 신문이니까 방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아니, 거죠.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안 나간 게 아니고. 당시에는 바로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나갔습니다.